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한여름의 무더위가 가고 드디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요즘 마음은 뒤숭숭하고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미군이 철수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카불이 어처구니 없이 함락됩니까? 주한미군이 있고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뭐 이를 알았는지 백악관의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코리아 걱정하지 말라, 주한미군 그렇게 철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말을 믿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20년간 싸워온 아프가니스탄 정부에게 한마디 통보도 안 하고 바그랑 공군기지에서 미군이 야반 도주하듯이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욱 불안한 겁니다. 그래도 언론에는 뭐 유튜브에는 뭐 주한미군 할 것이다 할 뜻이라고 추측 기사가 계속 나는데 그러면 더 불안이 증폭됩니다. 이럴 때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주한미군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워싱턴의 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상쾌한 답을 줄수 있는 좋은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2021 세계 미군 재배치 기본계획입니다. 이 보고서가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금년 초에 민주당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로이드 올스틴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진짜 그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한답시고 85개국에 27만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무려 800여 개의 크고 작은 군사기지가 있다. 저 지도에 보시면 아시아에 11만 명, 약 중동에 4만 4천 명, 유럽에 한 9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 미국이 세계의 경찰로서 그렇게 많은 나라에 우리 미국의 젊은이들을 주둔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 모든 해외에 주둔한 미군의 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고서를 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오스틴 국방장관이 관계부처, 관계 전문가하고 머리를 짜내갖고 맹긴 보고서가 바로 2021 세계 미군 재배치 기본계획입니다. 제가 왜이 보고서를 강조하냐면은 이거는 국방성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발표했다는 거는 백악관이 오케이 했다는 거고 그다음 미 의회하고도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은 세계에 주둔한 미군을 재배치하면서 이 기본계획에 따라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기본계획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동에서 발 빼겠다는 겁니다. 미군이 중동에 들어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석유죠, 석유. 미국의 대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거든요. 근데 그 페르시아만에서 엄청나게 많은 석유 자원이 있으니까 요 석유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이라크하고도 전쟁하고 그런 겁니다. 이란하고도 이제 대립관계 있는데 문제는 셰일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미국 땅 곳곳에 셰일 가스가 땅만 파면 나오고 더 이상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 에너지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테러와의 전쟁이죠. 9.11 사태 이후에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모든 테러가 중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분쇄하기 위해서 이라크, 특히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는데 요번 보고서에서 미국은 공식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종식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아프가니스탄을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렸냐? 이 같은 질문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한테 하면은 이 국방장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프가니스탄만 버린 게 아니고
미국은 앞으로 중동 전체를 버리겠다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간 이유가 테러와의 전쟁인데 테러와의 전쟁이 끝났으니까 당연히 주둔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동 철수는 3단계로 납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는 시작에 불과하고 2단계는 페르시아만에서 미군이 빠져나오겠다는 겁니다. 저 지도에 보듯이 페르시아만은 쿠웨이트, 바레인, 콰타르, 이라크 이쪽이 굉장히 석유가 부족 자원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군 기지가 이렇게 빨간 이렇게 동그라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쉐일 혁명 때문에 페르시아만의 중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페르시아만을 지키는 미군 육지상군뿐만이 아니고 미 오함대의 모항도 지금까지는 페르시아만 속에 있는 바레인에 있었는데 이거를 밖에 인도양 쪽 오만으로 빼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배치되어 있던 사드, 그 다음에 패트리오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철수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중동 철수 작전이고 마지막으로 시리아의 이 900명, 이라크의 2,500명 정도의 미군이 잔류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 정도 미군을 저기다 갖다 놓으면 잘못하면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 아니고 잘못하면 인질이 되는 거예요. 우르르 덮치면은 미군이 포로가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이라크, 시리아에 있는 미군도 싹 빼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4만 4천 명 중에서 제가 보기에 한 3천 명, 2천 명 남고 거의 다 빼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고서가 말하는 미국의 참 귀중한 교훈은 20년 전에 우리가 테러와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중동에 미군을 보내면서 미군이 들어가면 source of order, source of peace, 그러니까 이 order, 그 중동의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가져올 줄 알았는데 20년간 경험해서 보니까 중동에서 더 거친, 중동 현지이 더 거친 저항, 그 다음에 불안정만, 정치 경제적인 불안정만 초래했다는 겁니다. 그 단적인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비해서 그 이 외세에 저항하는 무슬림 저항 세력의 숫자가 4배 가까이 늘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쓰라린 경험과 어떤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 이유 때문에서 중동에서 나오고요. 두 번째 이 보고서의 특징은 유럽입니다. 저 그래프를 보시죠. 우선 저 위쪽이 이제 국방비 지출인데 빨간색이 러시아입니다. 그 위가 영국, 독일, 프랑스 국방비 지출, 나머지 유럽, 나토 국가 국방비 지출인데 이 유럽, 나토 국가의 국방비 지출이 러시아보다 두 배 이상 많지 않습니까? 두 번째 군사력, 군인 수를 봐도 그 유럽, 나토가 러시아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야기는 너 유럽 잘 살지 않느냐 이제 너희 나라는 너희가 지켜 너희 국방비 지출이나 군사력을 보면 훨씬 러시아보다 많아 그러니까 우리 미군이 왜 거기 있어 그러면서 미군을 빼내는데 중동하고 다른 점은 중동은 거의 빼낸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는 유럽에서는 지금 약 9만 명이 있는데 대폭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 서독에 있는 미군 기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9만 명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 한 반 이상은 빼내고 나머지는 잔류시키지만 하여튼 유럽에 있는 미군의 숫자도 대폭적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의 세 번째 특징은 차이나입니다. 차이나. 앞으로 미국의 주적은 차이나다. 그러면서 저도 이 보고서를 읽고 나서 깜짝 놀란 게 이 영어 표현이 진짜 거칠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단어만 제가 한 문장만 제가 말씀드리면 In the event of shooting war with China 보통 영어로 말할 때 뭐 military conflict with China 이런 표현을 썼는데 shooting war, shooting이 총 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shooting이라는 게 일반 보병이 소총 쏘는 것 뿐만 아니고 미 구축하면서 함포 쏘는 거 미사일 쏘는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금 차이나와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남중국해 대만 해협에서 실제적으로 총을 쏘는 군사적인 전쟁 충돌이죠. 지역적인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과 유럽에서 감축한 약 10만여 명의 미군을 태평양 쪽, 서태평양 쪽, 동아시아 쪽으로 빼겠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우리들 뭐 기대가 많지 않습니까? 야, 그러면 10만 명 중에서 뚝 잘라서 반은 일본으로 보내고 반은 한국에 오면 주한미군 왕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이번 미국의 국방성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천안문 광장에서 인민해방군 육군이 막 퍼레이드를 하면서 폼은 잡지만 우습게 봅니다. 그 다음에 산둥함, 랑오닝함 뭐 항공모함 두 척 가졌다고 의시되지만 저거 깡통 항공모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진짜 중국을 두려워하는 거는 미사일입니다. 등펑 21 미사일, 등펑 26 미사일이에요. 그 보고서에나 그림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제일 오른쪽에 파란 굵은색으로 써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등펑 26 미사일의 사정거리예요. 이 등펑 미사일이 26 미사일이 괌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분홍색 구로 이렇게 하는 게 등펑 21 미사일이거든요. 이거는 뭐 일본을 완전히 공격할 수 있고 태국, 필리핀 일부를 공격할 수 있는 그 이 사정거리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해안선에 점선 쭉쭉쭉 돼 있고 그 다음에 남중국해도 점선 쭉쭉 돼 있지 않습니까? 남중국해 중국의 군산기지에 중국이 미사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빼는 10만의 미군을 뭐 일본의 5만 한반도에 5만 갖다 놨다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은 옛날에 1941년 진주만 짝이 나기 쉽거든요. 그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미 태평양 함대는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본 제국주의가 점점 동남아를 침공하고 도발하니까 워싱턴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야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군사적인 대결 의지 를 보여주자 그러면서 미 태평양 함대를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하와이 진주만으로 전진 배치한 거예요. 일본 쪽에 가깝게 일본에 대해서 좀 위협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러다가 일본 제국주의 연합 함대의 기습 공격을 받고 태평양 함대가 초토화 쑥대밭된 거 아닙니까?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10만 병력을 절대로 한반도나 일본에 배치하지 않고 특히 이 보고서는 일본 동맹국에 대해서 전투기나 모든 함정을 한 곳에 몰아넣지 말라. 뭐 하다못해 일본 전역인데 민간 비행장으로까지 유사시에는 다 소개해서 이렇게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반도로 오지는 않지만 어딘가 10만 이 주둔 병력을 어딘가에 주둔시켜갖고 아직 이 보고서는 요약 보고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났지만 필요할 때는 차이나하고 대결하는데 쓰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한반도 안보에는 굉장히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게 계속 미국이 강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워싱턴이 하는 얘기를 자세히 봐야 되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그 차이나하고 이렇게 도전하고 대응하겠다는 게 아니고 항상 위드 동맹국하고 같이 차이나의 그 도전에 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특히 이 보고서를 보면 동맹국에서도 위드 트리티 방위 조약을 맺은 나라하고 힘을 합쳐서 차이나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방위 조약을 맺은 나라는 일본, 한국이죠. 한미 군사동맹이 있으니까 호주 이런 나라들하고 싸워야 하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하고는 주한미군하고는 완전히 성격이나 모든 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트립 와이어 아미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트립 와이어 아미는 뭐냐면 여러분 크레모어라고 있어요. 혹시 군대 가서 전방 근무해 오신 분은 아니지만 크레모어라고 이렇게 수렵 이렇게 땅에다 꽂아놓으면 그 사이에 철선으로 이렇게 철사를 연결시켜 놓거든요. 그래서 적군이 밤에 몰려 들어오다 이 철사를 탁 건드리면 크레모어가 빵 터져갖고 이 수류탄 터지 나가서 적군을 상처를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주한 미군이 이 크레모어 사이에 철사줄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북한군이 주한미군을 이렇게 건들면은
미군이 자동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미국이 말하는 것은 버든 쉐어링 좀 하자 이겁니다. 아, 재팬, 호주, 코리아 다 경제가 발전했으니까 당신들도 GDP 대비 국방비 부담을 좀 늘리라는 겁니다. 근데 저 도표에서 보시면 GDP 대비 국방비 부담이 미국은 3%가 훨씬 넘어요. 호주가 2%가 조금 넘고 우리나라도 2% 많이 넘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일본입니다. 일본이 아주 작은데 제가 보기에 어떤 방위비 분담 압력이나 요청이 일본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와이 진주만에 가서 미 해군기지를 가면은 옛날에는 태평양 해군이었습니다. 태평양 함대였는데 최근에 인도 태평양 함대로 바뀌고 미국의 모든 스피치 대외적인 메시지를 대할 때는 옛날에 태평양인데 인도 태평양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걸 거꾸로 해서 보면 인도양이 미국이 차이나와 싸우는데 전략적인 중요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제가 명확히 그 이유를 알겠어요. 중국이란 나라의 아킬레스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 석유입니다. 석유. 이제 반도체도 있지만 이 중국은 세계 5위의 산유국인데 소비하는 거는 3배가 더 많아요. 우리가 3분의 1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되는데 주로 중동, 페르시아만에서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전략은 미 해군의 기본적인 전략은 유사시에 중국과 만약에 무력 충돌이 있을 때 중국의 에너지 수입원을 차단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도 이런 약점을 알고 파키스탄의 과다르 해안에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송유관, 그 다음에 미얀마에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송유관을 맹길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태평양에서 중국의 에너지 수입을 아무리 차단해봤자 인도양 쪽에서 중국이 파키스탄이나 미얀마를 통해서 송유관으로 기름을 수입하기 때문에 효과가 적어지기 때문에 인도양을 완전히 장악하게 갖고 페르시아만에서만은 중국의 유조선이 파키스탄의 과다르항, 미얀마의 항구로 가기 전에 거기서 인도에서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참 미국의 전략이 굉장히 날카롭죠. 이런 미국의 전략을 안 베이징도 1대1로 그러면서 결사적으로 인도양, 스리랑카 이런 데다 해군기지 맹길면서 인도양을 장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 전쟁의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 이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전략적 가치, 전략적 가치라는 의미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전략적 가치가 있으면 미군은 어느 곳이든지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게 미국의 국익하고 일치하고. 근데 여러분 평택에 있는 우리 미군 기지, 그걸 험프리 기지라는데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이 험프리 기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800여 개국의 미국 기지 중에서 해외 기지 중에서 차이나의 수도 베이징에 제일 가까운 해외 미군 기지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중요하죠. 그 1960년대 초에 소련이 큐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거의 뭐 핵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소련을 압박해갖고 결국 철수시키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냐 하면요. 만약에 큐바에 핵미사일을 소련이 배치하면 미국의 수도 워싱턴까지는 약 1000km, 140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핵전쟁의 기본 개념은 절대로 핵전쟁은 안 일어나지만 미국하고 소련이 빵 서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면 누가 먼저 상대국의 수도 모스크바와 워싱턴을 초토화시키냐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큐바에 핵미사일이 있으면 빵 쏘면 금방 워싱턴을 타격하지만 미국이 빵 쏘면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 아무리 뭐 중국이 핵미사일을 많이 가져도 결정적으로 핵전쟁 모델에서 불리한 거는 미국은 중국 인근에 핵미사일이나 그런 걸 갖다 놓을 기지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제일 유리한 기지가 평택기지입니다. 세 번째 이제 동맹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옛날에 그리스 시대에 스파르타하고 아테네가 군사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이 기본적인 동맹의 개념은 A라는 나라가 B나라가 맺으면 한 나라가 침략받으면 서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아테네가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으면 스파르타가 도와주고 스파르타가 침략을 받으면 아테네가 도와주겠다는 거지, 압도적으로 군사력이 우수한 나라가 군사력을 안 가진 나라하고는 군사동맹을 안 맺으려고 그러죠. 자기가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거냐 보니까요. 똑같습니다. 6.25가 끝나고 휴전협정이 이루어졌을 때 미국은 발 빼고 나가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이 왜 코리아 한반도 들어와서 3년 동안 전쟁을 치렀는지, 왜 한반도하고 군사동맹을 맺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그 당시 참 대미 외교를 잘해가지고 미국이 진짜 좀 속된 말해서 코가 깨어갖고 한미동맹을 맺은 겁니다. 미국이 원한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 맺은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몇십 년 동안은 이제 이런 미국이 이런 입장이고 우리나라 이런 입장인데, 지금 저는 한미동맹은 지난 5월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군사 앤드 경제 동맹으로 어떤 이 모멘텀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사적으로는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세상에 놀랍게 빨리 변했어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인들 또 기업에서 연구 활동 하시는 분들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치가 어수선하게 진짜 뭐 약간 속된 말해서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어떤 연구 개발하고 그래갖고 우리 반도체 산업, 이 전기차 배터리 같은 걸 세계 탑 수준으로 끌어올리니까 미국이 투자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SK 보고 다 LG 보고 투자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이 오시면 땡큐 땡큐 땡큐를 여러 번 이야기했겠습니까? 차이나의 산업 생산력에 맥을 끊는데 이게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빡세게 지금 반도체 전쟁을 하는데, 거기 핵심에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있고, 여러분 대만의 TSMC 그러는데 TSMC는 일부분에서 세계 탑이고, 반도체 산업 전체, 그러니까 D램 생산, 시스템 반도체 생산, 그다음 반도체 장비를 다 합치면 1등은 미국이고 2등이 코리아,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단순히 한미 간의 관계는 군사동맹 플러스 한미 경제동맹으로 더 확고하게 구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치기 전에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생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럴 때 뭐 야 중한민국 철수하는 거냐 불안해하고 그러지 말고, 보다 정부가 진짜 이 청와대나 여의도가 제정신 차리고 보다 적극적인 대미 외교 활동을 해갖고,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보다 미국이 뭐 솔깃한 좋은 군사 협력 방안을 내갖고 중동하고 유럽에서 빠져나온 미군이 이 한반도의 안보에 보다 긍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윈윈 솔루션을 찾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죠. 이게 위기가 기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오늘 이 주제를 말하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원더풀입니다. 원하는 것보다 더 잘 대한민국 풀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